대전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진혁 골키퍼, 황재훈, 윤신영, 이지솔, 박수일, 산자르, 박인혁, 윤용호, 신하경, 안상현, 키쭈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에 맞서는 안양의 선발 라인업 양동원 골키퍼, 최우정, 류현재, 김상원, 김형진, 최광훈, 구본상, 맹성웅, 조규성, 알렉스, 미콜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주색 유니폼의 대전이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안양이 왼쪽에 위치를 합니다. 네. 등지면서 크로스 이거 올렸네요. 올라오고 떨어지는 자. 볼 뒤쪽. 경기 초반 안양 선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네. 크로스 박수정 해도 왼쪽 비나갑니다. 오른쪽 측면 쪽으로 황재훈 오른발 올렸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황재훈의 크로스 키즈예요. 왼쪽 갑니다. 박인혁. 자, 왼발이 좀 박인혁 크로스 골키퍼. 야, 그래도 이 낮은 크로스 키즈 쪽으로 네. 한번 겨냥을 해봤었는데 양동원 선수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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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지금 얼리크로스가 정말 잘 들어갔어요. 예. 키츠 선수도 그리고 정말 센스 있는 슛 나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먼지점 산자르. 아 슛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네. 한번 돌고 뒤쪽으로 살짝 신하경. 굿. 왼발. 오호. 자 이번에 왼쪽 측면에서 안영의 공격 반대편 자, 바라봤는데요. 잘 봤어요. 연결은 됐습니다. 최광훈. 자 기인데요. 돌아가면서 왼발 슛. 골! 안영도 골대를 한번 맞추네요. 아, 최광훈 왼발 슈팅. 네. 딱 열렸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네. 본인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왼발 슛을 때렸는데 네. 아. 보시죠. 받아놓고 한번 수비수 제치면서 반대편 먼지점에 골대를 바라보고 때렸는데 네. 아 이게 들어갔다면 정말 아까 키츠 선수가 골대 맞힌 상황도 그렇고 네. 지금 이 최강훈 선수의 슛도 그렇고 들어갔더라면 자 접었어요. 다시 한번 왼발 슛. 오! 왼쪽 살짝 뜨고 자, 받는 조기성. 안양 조기성입니다. 선발로 나와서 뛰고 있는데 오! 자 이거는 계속 슛 들어갑니다. 서치골이 안양 쪽에서 먼저 나옵니다. 주인공이 아, 골라. 근데 아 지금은 저는 이지솔 선수의 수비가 좀 많이 아쉬운데요. 네. 이거는 너무 쉽게 조기성 선수한테 제쳐졌어요. 예. 이게 본인이 앞서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방심했는지 조기성 선수도 너무 쉽게 그냥 쓱 옆으로 피해가지고 예. 그래서 나갔습니다. 자 수비의 실수로 한 골을 내주고 마는 대전인데요. 김진영 골키퍼도 약간의 허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다시 보시죠. 이게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거는 이두솔 선수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막으려면 뒤에 공격수가 오는 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건 아쉬운 네, 수비 이거는 수비가 아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기성 선수를 막아줬어야 했어요. 아니면 본인이 더 빨리 뛰어가서 공을 아예 확보를 하든가.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알렉스. 오, 주고받은 패스 잘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자 따블패스 다시 한번 뒤쪽 흘렀습니다. 자 볼 살아있는 가운데 자. 크로스 수비헤더 뒤쪽. 오, 대전 갑자기 급하게 많이 흔들립니다. 네. 빨리 많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대전 입장에서는요. 올라가고 있는 대전이에요. 박인혁 잘 잡았어요. 한번 접고 자. 박인혁 들어갑니다. 왼쪽 들어가면서 내주고 키츠 키츠 왼발 슛 살짝 빗나갑니다. 키츠 왼발 슛. 아, 이 박인혁 선수가 진짜 정말 역습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네. 중앙에서 한번 접으면서 왼쪽 돌파는 키츠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돌파 잘 해내고 전환은 좋았습니다. 네. 바로 자, 가나요? 올라오고. 자, 머리 떨어지는 볼. 오, 지금도 대전 위험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안양의 선수들은 박수일. 자, 재빨리 박인혁. 볼 터치. 그래도 버텨내면서 들어갑니다 대전. 자, 이대표 자 돌파냈고요. 박수환 쪽에서 땅볼. 마지막에 뒤쪽. 네. 네, 수비 태클.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네. 충돌이 있었는데 왜 파울을 선언하지 않느냐고 지금 안양 선수들이 항의를 하고 있네요. 네. 수비 왼발 자, 측면 쪽에서 중앙으로 다시 또 한번 들어가죠. 안양의 공격입니다. 가운데 미콜라 들어가고 있는 라이스 알렉스 슛 다시 한번 골 들어갔네요. 안양
때 두 번 맞춥니다. 아, 이거는 알렉스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네. 마치 미콜란 선수한테 줄 듯 말 듯 하면서 네. 수비수와 골키퍼를 다 정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알렉스와 미콜라의 호흡. 잘 봤어요. 자, 반대편 잘 봤어요. 공간 넓습니다. 들어가면서 한번 접고 박스 안쪽 공에서 자, 이 파울이 아니네요. 네.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지 않았고요. 자, 왼발. 오. 아, 굴절. 높게 떴고요. 헤더. 아웃. 수비 걷어냅니다. 안영의 수비. 자, 뒷발로 볼 돌리면서 등지면서 왼쪽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안상현 크로스. 자, 헤더. 길게 갔어요. 아, 왼발 슛. 그렇죠. 빗나갑니다. 대전의 슛. 연영은 오른발. 아, 좀 낮게 짧은데? 뒤쪽으로. 자, 기회죠. 하면서 이지철. 아하, 헤더.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25분에 터진 미콜라 선수의 선취골을 앞세워서 원정팀 안양이 한 골을 앞선 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가운데 안양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왼쪽에 대전, 오른쪽에 안양이 위치를 하겠고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자, 그 정면 흘려주는 볼. 수비 걷어냅니다. 자, 두 선수가 한번 붙었는데요. 이게 돌파가 됐어요. 볼 빠졌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가면서 골키퍼 잡아냅니다. 김진영. 네. 안양은 지금 잘 떴어요. 연결됐어요. 떨어지는 조기서. 볼 바운드 조기서 오른발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네. 김진영 선방. 야, 조기서 볼 빠지면서 네. 오른발 슈팅. 김진영의 슈퍼세이브 와 갔거든요. 예. 그러면 가능하다면 미드필더들이 공을 잡았을 때 대전 선수들이 압박을 가하면 충분히 이제 방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공을 탈취해서 알렉스 들어가죠. 박사쇼 1대1 찬스 슛 들어가면 골. 오늘 경기의 두 번째 골은 안영희의 추가 골입니다. 알렉스 결국은 해내네요. 알렉스 선수가 네. 네. 야, 계속해서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결국에 알렉스가 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거는 대전한테 좀 치명타인데요, 이거는. 네. 예. 의욕적으로, 예.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실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예, 뼈 아픈 실점.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18분. 아, 이 지금도 수비가. 아, 이번에는 윤신영 선수 수비였던 것 같아요. 자, 자 지금 기회에서 대전 들어갑니다. 아하, 왼발! 스코어 2대0. 다시 들어가죠. 가운데에서 자, 팔라시오스 오늘 패스 박사 쪽 뒤쪽 자 팔라시오스 다시 한번 기회 오른발 슛 수비 몸을 쓰면서 6탄 방어예요. 네. 뜨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슈팅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크게 아마 무리가 없이 변화 없이 이대로 갈 거예요. 네. 자 흘러나온 볼 오른발 슛 골키퍼 선방 슈퍼 세이브 양동원. 아, 이거는 이 세이브는 크네요. 네. 자 계속 기회죠. 안상현의 순간적인 왼발 슛이었고요. 네. 네. 계속 뭐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중앙으로 여기까지 키쥬. 좋아요. 키쥬 들어갑니다. 키쥬 살짝 밀어줬고 박스 안쪽 크로스 예바꾸리 키쥬. 자, 휘어진 볼. 이게 네. 오늘 예. 다시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넘어오면서 가운데야 스미 태클 또 한번 막히는 대전입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박인혁 이어받았고요. 한번 치면서 자, 돌아서는 거죠. 박인혁 왼쪽으로 볼을 띄웠습니다. 크로스 떨어지는 볼 왼발 슛 또 맞네요. 대전 살아있고요. 왼발 슛. 자, 이번에야말로 가데이프 선수가 이제 터져준 건데 네. 이게 또 안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미 안양 숫자가 안양 수비 숫자가 좀 있어요. 자, 크로스 헤더. 이 크로스 넘어오면서 박인영의 방향만 밑으로 내더. 지금은 연결됐고요. 오른발 슛 맞고 굴절 골키퍼 막았습니다. 지금은 네. 수비수 맞고 굴절되는. 자, 이 역습은 가능성 있죠. 네. 자, 더블 크로스 자,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잡으면 힘들어지는데. 네. 다시 한번 길게 앞쪽으로 걸어내고 네. 있는 안양의 수비. 조심히 시계를 보면서 휘슬을 불었습니다. 양 팀의 8라운드 맞대결 대전과 안양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안양이 연승을 이어갑니다. 네, 그야말로 안양이 정말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네.